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오늘도 통화토 투자 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 급등합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초강세인데 특히 한화 마이크론이 지금 거의 꺾여서 그대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도 좀 강세인 것 같고 2차전지는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 어떻게 보시나요? 예, 깔끔하네요, 진짜. 예, 해외시장 혼조, 국내장 강세. 내가 지금 진행자한테 깔끔하다고 했는데, 진짜 군더더기가 없죠, 여러분. 이러면 바로 실력발이 들어갑니다. 해외시장 혼조의 국내장 강세인데, 어제 해외시장 역시 혼조세가 나왔어요. 특히 나스닥 시장은 어제 지표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면서 종합을 지금 조금 땡겨줬거든요. 어제 야간장은 우리나라 시장 조정받았어요. 근데 오늘 장 중에는 지금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힘인데 내가 봤을 때는 선반영인 것 같고 오늘 고용 지표가 지난주 잭슨홀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미스터 진단에서 실시간으로 판단해주고 전략 주는데 오늘 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강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토마토의 그 썸네일 가지고 가끔 그런 얘기 좀 자주 얘기하고 투자자들은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나 포스코라는 단어를 썼을 때 유튜브 그 조회수가 많은 것 같고 내가 진짜 가끔가다 자주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갈길 가겠다라고 하고서 최근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썸네일로 쓰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 한두 가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먼저 얘기할게요. 어제도 인공지능 로봇과 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로 성장형 주식은 이종복이한테 물어봐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삼성전자가 꺾여서 내려올 때 삼성전자를 아마 중립 정도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종복은 반대입니다. 밀릴 걸 알면서도 만약에 상대방이 비중이 많지가 않았으면 이게 8월 11일 날 어떤 분이 68,800원에 매수해서 물려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6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추가 매수하고 나로 인해서 추가 매수한 것은 7만 원에서 7만 2,500원으로 갈때 매도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삼성전자를 7만 원에서 7만 2,500원에 팔려고 뭐 하냐 하면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나로 인해서 추가 매수를 한 거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장이 밀리면서 급락해버리면 원망을 들을 수가 있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전에서 팔수 있을까요? 뭐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런 얘기할 때도 내가 참 얘기 많이 해주죠,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갭을 동반해서 여기서 변동성이 생길 때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갭을 동반해서.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서 밀리는 게더 좋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밀렸습니다. 또 추가 매수. 바로 급등. 근데 삼성전자 3% 갖고 뭐 이런 얘기 하느냐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지금 시장이 과연 지수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가장 중차대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받쳐줘야 움직임이 좋은 거고, 아, 지금 기억났네요. 이게 방송에서 얘기한 건지, 내 유튜브에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종합은 중심이 이 옆으로 걷을 때, 중심축이 강력한 저항이고, 상승 추세대로 할 때는 여력이 남아있고, 삼성전자는 반대, 중심축이 탄탄하게 지지의 역할이고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얘기한 건지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방송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1, 2, 3, 4, 5로 빠진 상태에서 이중 바닥으로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7만 원에서 7만 2,500원인데
요거는 내가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대로 얘기해 줄 거고, 두 번째 종목이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 아니, 하나 머트리가 더 중요해요. 하나 머트리도 보통 수준의 사람이면 흘러내릴 때 비중을 축소하라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종목은 반대로 더 사버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장 하이라이트, 하나 마이크론. 이게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번에 18,000원에 추천해가지고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본다라고 하면서 이거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자주 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가가 밀렸을 때 우리가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상승장이고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추세가 좋은 주식을 들어가는 게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종을 받고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막 그럴 때는 그 주식의 특징에 따라 잘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는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은 잘 가고 있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잘 가는데 문제는 밀리고 있는 주식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더 사버려라.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하나 마이크론은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항을 뚫으면서 폭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듣고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간 주식 중에 동진이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진 세미컴은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쟤들보다는 탄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탄력이 떨어져도 결국은 우측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측 방향으로 갈 때 다른 주식이 한번 올라가는 걸 보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폭등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 머트리도 거래가 어제에 비해서 290% 가까이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세게 가는 거예요. 근데 동진이는 거래가 어제에 비해서 80% 수준밖에 안 되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따가 매수세가 몰려서 36,000원대로 가면서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지면 이것도 이제 60일선 돌파 기대는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고요.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요건 그냥 특징으로 얘기할게요. 어제 뉴로메카 폭등이고요. 이것도 매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SBB가 이제 어제 들어올라갔다고 오늘도 올라가고요. 매수 추천 주식. 그 다음에 솔트룩스 오늘 급등, 이 매수 추천 주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S오토가 오늘 19,000원 언저리까지 폭등했었습니다. 최근에 12,000원대에서 이것도 매수 추천 주식. 이게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쪽의 대표적인 주식들이고 요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종종 자주 얘기해 주는 것 중에 MK전자도 오늘 거래가 터지면 위로 쏘는 거예요, 이거. 호가도 좋아요. 예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 원대 있을 때와 2만 원대 넘어갔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호가 구조가 이런 호가 구조를 갖고 있어야 거래가 실리면서 위로 가는 거예요. MK전자도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주식이다라는 얘기 해주고 배터리 쪽은 두 번째 판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해석들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337 돌파에 335 지지 체크고 나머지는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얘기할 겁니다.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2 드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얘기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바이앤홀딩, 하락장에서는 현금 위주, 박스권장에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조종받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강력한 상승장이 아니고서는 조금의 수익을 보다가 매도를 못해서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박스권장이나 조종장에서는 안 올라간다고 던져버리면 급등을 하고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은 자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의 추세와
주도주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하나 마이크론인데 8월 18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누가 물어봤을 때 이종복이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8월 18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라. 보다 보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라. 대신 이거 추가 매수해놓고 안 움직인다고 여기저기 질문해봤자 보통 수준들은 손절하라고 할 거다. 이종복이한테 물어봐야 이거를 끝까지 가서 먹고 나오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방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뒤에 하나 마이크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머트리얼입니다. 하나 머트리얼도 8월 4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누군가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삼성전자도 지금 밀리지 않냐 하면서 말이 씨가 돼도 좋다라고 하면서 지지부진하면 이건 매도가 아니고 이것도 추가 매수입니다. 8월 4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다 보면 반도체과의 주식들이 이종복은 밀리는 걸 알고 밀리고 있지만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8월 11일 날 어떤 분이 68,800원에 매수해서 물렸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하락을 하면 더 좋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65,000원대까지 하락을 좀 인정해주고 추가 매수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말고 삼성전자가 더 멋진 게 있으면 좋은데 삼성전자 갭으로 찾으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지. 8월 25일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에서 갭을 메꾸러 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반대로 그 갭을 메꾸러 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밀리더라도 위쪽 방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종복이가 이 마켓텐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방송의 특징입니다. 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뉴로메카서부터 이쪽은 이 방송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갖고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8월 28일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터리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 배터리 쪽을 보면 배터리 쪽은 추천했었음, 언급했었음, 결과론. 그죠? 배터리 쪽은 결과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IT 쪽,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매수, SBB, 매수 노리자, 로보티즈,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있음과 했음의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 매력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매력이 있다는 지금 현재 진행형. 이야기 했었음은 과거형.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우상향. 그죠? 동진 세미컴은 단이 낮다 정도. 솔트룩스 매수 기회. 코난 테크놀로지 지지 기반으로 위쪽 방향. 보면 다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쪽이 매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면 미국 시장의 눈치 보기 속에 삼성전자의 강세로 낙폭과대 삼성전자와 유사한 낙폭과대 패턴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앞서고 있다. 이게 오늘장 특징입니다. 네, 도움이 되는 전략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아, 이게 지금 끝난 거죠? 예. 네.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끝내야 되는데 말을 하고 싶고 막 이거 지금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이토마토 PD도 모르죠, 지금. 2차 전지 얘기 시간이 있는데 지금 10시 58분인데 이거 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반도체는 불가항력. 이 연애는 불가항력. 내가 지금 흉내낸 거지 않습니까? 마법에 걸린 거. 비책에 걸린 거. 수요일 날도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말을 못한 건데 2차 전지가 이제 기존의 반도체와 같다 정도로 얘기해드릴게요. 이토마토 PD나 아니면 여기 시청자분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갖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미스터 진단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은 항상 뭐 1분 1초가 좀 더 아까운 것 같습니다.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집 관련주 얘기도 못한 겁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잠시 뒤에 또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이때 또 진단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또 이종복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02-2128-3388번으로 또 원하시는 종목명과 진단 관련된 이런 정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켓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